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자, 여러분, 저 28살이에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무지 후드 활용법입니다. 후드는 딱 입자마자 캐주얼한 무드 연출도 해주고 뭔가 꾸안꾸 느낌이 나면서 편안하고 따뜻해서 은근 저는 개인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아이템인데요. 또 요즘 많은 분들께서 후드 추리닝 셋업의 코트 조합을 즐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고 많은 컬러 중 좀 대중적이라고 느껴졌던 그레이 무지 후드티로 제가 선호하는 다양한 코디 연출법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무지 후드를 활용하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무지 후드 코디에 앞서서 꿀팁 먼저 방출 하나 하고 갈게요. 후드티를 구매하실 때에는 기모 후드가 있을 수도 있고 쭈리 후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모 후드는 겨울철에 따뜻할 수 있지만 쭈리 후드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 겨울 다 입을 수 있어서 범용성이 좀 좋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저는 쭈리 후드만으로 코트를 입을 수 있는 얼죽코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은 보통 후드를 구매하실 때는 살짝 낙낙한 핏, 오버핏으로 구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에 얇은 경량 패딩 자켓이나 베스트를 입어주는 꿀팁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부해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따뜻함을 주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나는 얼죽고 못하겠네 하실 때쯤 한 번쯤 시도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얼죽고 하는 방법이에요. Stalkers.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후드 코디 조합은 바로 요즘 스타일인 후드 추리닝 셋업에 코트를 툭 걸쳐주시는 건데요. 그레이 컬러 후드 셋업 추리닝에는 거의 모든 컬러감의 코트가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컬러 코트는 바로 네이비와 그레이 후드 조합이에요. 말씀드렸듯 다양한 컬러감의 코트가 잘 어울리기는 하지만 슈즈의 느낌에 따라 이 룩이 조금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한 컴한 맛 혹은 좀 디테일 요소가 적은 스니커즈와 매칭을 해주셨을 때는 이 룩이 좀 미니멀하네?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좀 활동성이 좋은 스니커즈를 매칭을 해주시게 되면 이것이 시티보이 맛인가? 라는 느낌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슈즈 느낌에 따라서 후드코트 조합이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Stalkers. 자, 나는 아직은 후드 추리닝 셋업에 코트까지는 무리야 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슬랙스와 데님 조합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후디만의 캐주얼함, 후리함 때문인지 뭔가 좀 더 슬랙스 자체가 조금 더 펄럭이는 와이드 슬랙스와 연출을 해주시면 좀 더 패션 좀 즐겨 입네 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깔끔한 맛, 컴한 맛 스니커즈를 신어주신다면 무난하게 미니멀 룩인 꾸안꾸 룩 완성되고요. 데님과 매칭을 해주실 때도 당연히 깔끔한 맛의 스니커즈도 좋지만 나는 오늘 조금 활동적이고 싶어, 나는 오늘 좀 다르고 싶어 하실 때는 좀 더 활동적인 느낌의 스니커즈와도 매칭이 가능하시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talkers. 자, 다음 조합은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갭파카, 피시테일 이런 야상류와 매칭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갖고 계신 파카류에 후드가 안 달린 제품이라면 그레이 후드가 좀 더 뿜뿜 돋보이는데요. 이렇게 후드를 쏙 빼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라도 갖고 계신 파카가 후드가 달려있다고 해서 그럼 후드에 후드 레이어링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후드에 후드 레이어링도 이뻐요. 하지만 정리정돈을 조금 잘해주시고 입으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때도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신다면 추리닝 셋업으로 가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조금 오늘 너무 편안한 자리는 아니야 하신다면 데님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조합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피코트와 무지 후드의 조합인데요. 피코트라는 것 자체가 살짝 옛날에 엄마가 입혀주던 옷 이런 느낌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엄청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피코트 핏감 자체가 조금 더 오버사이즈 이렇게 헐렁하게 나왔기 때문에 후드와 매칭을 해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이때 갖고 계신 피코트의 원단감 아니면 색감에 따라서 바지를 잘 선택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피코트 원단감 자체가 좀 클래식한 느낌, 포멀한 느낌이 많이 난다. 예를 들어 헤링본이다. 이런 원단감의 피코트라면 슬랙스와 매칭을 해주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피코트가 단색이다, 네이비 컬러다 하시는 분들께는 데님을 입으셔도 되고 슬랙스를 입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또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헤링본 원단이라고 해서 슬랙스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데님과도 매칭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제가 선호한다 라는 이런 느낌이에요. Stalkers.
자, 다음 조합은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면 코트 없이도 입으실 수 있는 블레이저와 후디 조합인데요. 아무래도 한겨울에는 이렇게만으로는 추우니까 요 위에 코트까지 얹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후드티와 블레이저를 레이어링을 할 때는요, 개인적으로 블레이저와 핏감 자체가 살짝 여유로운 블레이저인지 확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아무래도 후드 부피감도 큰데 거기에 좀 정핏 느낌 블레이저를 탁 입으면요, 뭔가 그 주름짐, 낑김 그런 것 때문에 살짝 부해 보이고 뭔가 작은 옷을 억지로 입은 듯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좀 더 미니멀한 감성을 내고 싶다 하신다면 슬랙스 쪽으로, 나는 좀 더 캐주얼 느낌을 더 내고 싶다 하시면 데님 위로 왔다 갔다 입으실 수 있다고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좀 더 팔랑팔랑거리는 와이드 슬랙스가 굉장히 제 취향이더라고요. Stalkers. 자, 다음 조합은 조금 여러분께서 생소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 취향이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후드 위에 가디건을 입어주는 조합인데요. 갖고 계신 가디건이 얇은 정핏 느낌의 가디건이 아니라 좀 더 도톰하고 오버핏일 때 좀 더 연출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조금 더 후리한 감성이 많이 나는 후드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깔끔한 느낌의 가디건이 조금 매칭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두 개의 느낌이 다른 옷이 막 섞였을 때 그런 데서 오는 매력을 조금 좋아해요. 뭔가 약간 많이 안 보던 거잖아요. 좀 새롭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좋아요. 처음에 저희 팀원들 모두 싫어했어요.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누군가는 입어줬으면 좋겠네요. 뭔가 내가 지켜주고 싶은 남자. 내가 지켜줄게. Stalkers. 무지 후디 단독으로 힙한 감성을 낼 순 있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좀 셔켓이라든지 데님 자켓을 얹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뭔가 너무 얇고 야들야들한 소재의 하늘하늘한 소재의 셔츠화 해주시면 안 되고요. 좀 더 도톰한 셔켓, 셔츠 플러스 자켓 그런 느낌의 셔츠들과 매칭을 해줄 때 좀 더 안정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뭔가 미니멀하고 깔끔한 느낌이었던 데님 자켓이 후드와 같이 레이어링을 해주면 갑자기 캐주얼해져요. 거기에 조거까지 입어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살짝의 준지스트 느낌이거든요. 이런 말 해도 되겠지? 돼요. 그리고 단색이 아닌 체크 느낌의 셔켓과 매칭을 해주셨을 때는요, 많은 컨템포러리 브랜드나 약간 좀 고가의 브랜드에서 이거를 이제 원래 붙여서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출을 하면 조금 따라하는 그런 분해 나는 이거 비싼 조합 느낌? 너무 억지인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코디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무지 후드, 그 중에 그레이 컬러 후드로 여러 코디 해보기 이거 보여드렸는데요. 제 취향인 코디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후드 자체에서 오는 캐주얼함, 후리함 때문에 보통 포멀 미니멀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께는 이 영상이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즐겨 입으시는 그 미니멀 포멀 깔끔한 옷장 속에 후드 하나만 추가해 주셔도 좀 더 옷의 활용 스펙트럼이 넓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 후드 하나쯤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코디를 좀 더 즐겁게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스펙트럼을 넓혀드릴 수 있는 기본템 활용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